9월 10일 오늘의 국방단신과 국내 코로나19 종합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유가족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했습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귀환하신 고 하사 장재훈님은 2000년 5월 경북 칠곡에서 수습됐습니다. 고인은 22살의 젊은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해군이 지난 8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장교 부사관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군에 가면 좋은가요?라는 주제 아래 해군의 임무와 역할, 장교와 부사관 복무 시 혜택, 향후 모집 요강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해군 장교와 부사관을 희망하는 100여 명의 지원자가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자 개성을 담은 아바타 형태로 참가했습니다.